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화제국의 흥망사, 중국의 번영과 어떤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면, 여태까지 도광 양후의 시대에 중국 정치의 기적의 힘은 서방의 자본, 서방의 기술이 들어가지고 서방의 시장이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이렇게 중국이 변하는데, 거기다가 뭐 경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뿐이 아니고, 중국이 또 군사망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 군사망의 후폭풍이 지금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 대만을 통일하려면 대만 해협을 건너야 되고 상륙작전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 남중국해에서 혹시 영토 분쟁이나 군사적인 격돌이 있으면 결국은 해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군력을 키우겠다고 뭐 이미 중국의 군함의 척수는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뭐 척수 기준으로는 미 해군보다 중국 해군이 더 강해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할수 있는 제일 그 공격적인 무기가 항공모함인데, 이미 3척 항공모함 띄워놓고 뭐 6척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총 11척 항공모함 갖고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6척 대 11척인데, 미국은 이 11척 항공모함을 태평양에만 갖다 놓을 수 없죠. 지중해에 갖다 놔야 되고, 대서양 갖다 놔야 되고, 인도양 갖다 놔야 되니까, 만약에 중국이 계획대로 6척의 항공모함을 가지면은 남중국해나 대만에 비해서 충분히 미국 항공모함을 견제 내지는 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이 착착 군사력 증강하면 중국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중국몽이. 군사적으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밀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세상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보시면, 중국의 이 경제 성장은 점점점 이렇게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중국의 재정도 점점점 어려워져요. 지방정부 부채 문제,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 되면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복지비용, 연금비용, 의료비용에 써야 되거든요. 이번에 일본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 보면 매 5년마다 이 GDP 중에 초고령화 비용이 팍팍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해군력은 특히 돈 먹는 항모입니다. 육군의 증강하고 달라요. 뭐 항공모함 한척 맹기로, 근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군력을 키워놓으면 소비에트가 왜 몰락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군사력하고 그 나라의 경제력하고는 어떤 적정 균형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의 경제력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군사력을 키워놓으면은 결국은 그 나라 경제가 어떤 군사적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요. 이게 바로 소비에트의 몰락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 이렇게 막이 군사력을 팽창하면서 바다에서, 특히 남중국해에서 뭐 휘젓고 댕기니까 뭐 중국 옆에 있는 모든 나라가 엔타이 차이나로 돌아서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중국에 대해서 엔타이 차이나가 아니었어요. 호주는 아주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고, 인도네시아는 제일 그 차이나하고 제일 교역 관계이고, 필리핀에 두때렸다 약간 뭐 약간 허접한 지도자는 뭐 베이징 가서 굽실거리고 관계가 좋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는 또 히말라야에서 국방 문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모두 다 엔타이 차이나 밀리터리 얼라이언스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외신을 보니까 인도네시아하고 호주하고 거의 방위 동맹으로 손잡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나 견제하기 위해서고, 그다음에 뭐 오커스 쿼드 그래갖고 뭐 인도, 일본, 호주, 영국이 군사적으로 뭉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중국이 뭐 군사망 이러면서 뭐 군함 찍어내는 거 좋은데, 세계 모든 나라를 적으로 맹글고 있는데 딱몇 나라가 중국하고 친하죠. 파키스탄, 북한, 캄보디아, 라오스예요. 근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 나라들은 군사적으로 영향가가 없어요.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는데 중국한테 뺏겼잖아요. 이게 왜 뺏겼냐면, 일본이 초고령화 터널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헤매는 사이에 2등의 자리를 중국한테 뺏긴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초고령화 터널 20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는
재정적으로는 어떤 산업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버든이 거의 없어졌어요. 일본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니에요. 초고령화 터널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경험을 보면 이 초고령화 터널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이 어느 나라 인구에서 이 노인층이 많아지면 연금 부담 커지죠. 의료비 부담 커지죠. 복지비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 다음에 그 생산 가능 인구 있지 않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는 15부터 64세까지 노동을 해갖고 노인층을 먹여 살리는 인구하고 노인층하고 이 비율 관계가 확 변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문제인데 군사비를 계속 증강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생산 가능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 초고령화가 쉽게 말하면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데 중국 뭐 군사명에 사실 쓰나미적인 효과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1대1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중국이 폼잡건 뭐 중앙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뭐 이런 데다 막 이렇게 뭐 돈 지원해주고 뭐 항구 지어라, 뭐 스포츠 스타디움 지어라, 뭐 철도 지어라고 뭐 폼 잡았는데 이게 제가 이 ADB, 아시아 개발은행 전문가하고 얘기해보니까 이런 어떤 개도국의 인프라 지원을 월드뱅크도 해주고 ADB도 해준대요. 근데 이런 월드뱅크나 ADB가 해주던 철저하게 타당성 조사를 한답니다. 철도를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놔주면은 뭐 이게 이렇게 수익을 낼지 알든지 해갖고 타당성이 없는 거는 지원을 안 해준대요. 근데 이 중국의 1대1로는 통 크게 그냥 묻지 마라 막 지원해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정치적인 그 이유가 크거든요. 이 중국의 영향력을 해외로 뻗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이제 아까 말한 과잉 생산이 있으니까 이 과잉 생산을 이제 1대1로 통해서 해외 견설로 해갖고 이걸 소화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그 단적인 애가 스리랑카의 한반통 아닙니까? 이게 중국한테 1대1로 돈 꿔갖고 이 항구 줬는데 이게 돈을 못 갚으니까 뭐 한반통을 뭐 장기간 뭐 중국에 이렇게 임대해 주는데 여기 뭐 미국이 걱정한 건 여기다 중국이 군사기지 맹길라 그런다고 이렇게 뭐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대1로를 연구한 외국의 학자들에 의하면은 돈을 꽂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타당성이 없거나 적은데 꽂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프라를 건설해도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꽂은 돈이 막 상환해갖고 도래하는 게 2030년 전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가뜩이나 지방정부 부채 뭐 복합등 좀 어려운데 이 1대1로는 해외 나갔던 돈이 잘 안 들어오면 그 금융 시스템에 대혼란을 그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기술 측면에서 차이나를 압박하니까 야, 우리가 기술 굴기 하겠다.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굴기 하겠다. 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산업의 유형, 기술의 유형을 봐야 됩니다. 어떤 중국이 혼자서 기술 굴기 할 수 있는 산업이나 기술이 있어요. 전형적인 게 뭐 중국이 핵 개발하고 인공위성 쏘고 그다음에 중국이 2차 전지 개발하고 전기차 이렇게 막 한 거 중국이 잘했죠. 이런 건 중국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방에서 조금 기술 내보면 되는데 중국이 절대로 혼자 힘으로 기술 굴기 못하는 또 산업이나 기술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굴기죠. 반도체 하나를 맹기는데 수십 개국이 연결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도 국제 네트워크에서 공동 기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중 반도체 전쟁인데 반도체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중국이 혼자서 반도체 굴기하고 시시거리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중국식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인 서구식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으로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식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하고 서구식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하고 어느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우수하죠? 당연히 서구식이 우수하죠. 그런데 중국식 이렇게 기술 자립을 하면은 잘못하면 소련식 기술함 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뭐 군사기술을 잘 나갔는데 전 세계 내가 파는 무슨 뭐 전자제품, 가전 뭐 이런 데서는 뭐 이 기계 이런 데서는 전 세계 물건을 못 판 게 뭐냐면
독자 시스템에서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세계 시장하고 외면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중국이 물건을 맹기라서 세계 시장에 잘 판 게, 아, 미국하고 협력하고 미국이 기술 이전을 로그를 해줬고 막 이랬는데, 이제 미국하고 서방이 끊고 중국이 요새 속에 들어앉아서 신주교의 장마 속에 들어와서 중국 자체 힘으로 꾸적꾸적 되면, 이게 뭐 1년은 뭐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소련식 기술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약간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야, 뭐 덩샤오팡이 말한 대로 도강양이 하면서 열심히 중국이 일하면 가만히 있으면 슬며시 경제대국이 되는 건데, 왜 쓸데없이 군사몽, 중국몽, 그러니까 미국을 자극해갖고 섣불리 빨리 칼을 빼갖고 이 난리 치냐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 중국의 그 지도자들은 1세대하고 2세대가 있거든요. 1세대는 마오쩌둥, 덩샤오팡, 쭈울레 같은 사람입니다. 이 국공 내전을 해보고 태평양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고, 2세대는 뭐 이 국공 내전이나 중국의 어떤 건설 과정에서 참여 안 한 세대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 교육이 자기들을 미화시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일을. 그래갖고 뭐 중국의 베이징의 지도자가 전승절 기념일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항미 원조 전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승리했다. 항미 원조가 뭐냐? 미국의 침략, 미국의 그 이 한반도전 침략에 대항해서 북한을 도와준 뭐 정의로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겁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덩샤오팡은 미국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요란한 전승절 행사 안 했습니다. 실제로 안 1세들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했어요. 미국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 안 하는데, 2세대가 잘못한 역사 교육을 받으니까 2세대 주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맹긴 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한반도 들어가서 미국을 세계 최고, 미국을 물리쳤으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2등 아니야, 경제되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미국은 가볍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위대한 일본 제국, 위대한 독일 제국, 위대한 중화 제국. 저는 제국이란 단어도 나쁘고 제국 앞에 위대한 거 붙이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본 제국이 미국을 우습게 보고, 저거 미군 자원은 우리가 일본 정신으로 들어가면은 저건 종이 호랑이다 그러면서 진주만 기습해갖고 태평양전쟁을 벌이다가 깨꼴랑 망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은 나쁜데, 언젠가부터 중국이, 베이징이 자꾸 위대한이라는 걸 붙입니다. 여러분, 위대한이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면은 자만심이 생기고 상대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 미국이, 우리가 중국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도 그냥 미국은 그냥 뭐 자본주의 국가고 뭐 그런 나라니까, 아, 미국의 힘이 또 점점 쇠락해 주니까 우리 중국한테 크게 이렇게 빡세게 반격을 못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참 프로 차이나 기업인 싱크탱크 엘리트나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IMF고 세계적인 그 싱크탱크들이 2030년이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따라갈 거라고 추측을 관망을 했는데, 지금 어떤 국제기구도, 어떤 싱크탱크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없어요. 저걸 보시면 재밌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력 격차가 2015년, 지금 맞아 10년 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의 60%였는데 2021년은 바짝 따라 올라갔고 76%로 바싹 올라갔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 80, 90, 그냥 100 되는 거라고, 2030년에 100 되는 거 이야기했는데, 아까 지금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꽤꼴락 주저앉아갖고 64%로 작년에는 격차가 벌어졌는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저건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심하게만 하면 50%까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 앞날에 대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은 약간 낙관적입니다. 근데 중국이 계속 G2를 유지하는 겁니다. 세계 2등 국가로 머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죠.
중국이 중국몽에서 신도강양화로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팍스 아메리카의 엄브렐러 속에 들어가서 서방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방이 지금까지 뭐 US 차이나 디커플링 모든 견제를 풀면은 중국이 순조롭게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고 산업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쓸데없이 중국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에서 무력 도발 안 하는 겁니다. 군사적인 긴장감이 없어지면 뭐 중국이 약간 침체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중국이 세계 2등 경제 대국으로 어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의 현 시스템이나 현 어떤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력이 중국의 꿈꾸는 중국몽이나 군사몽을 지탱 못하는 거예요. 중국 경제 복합 위기인데 이걸 베이징이 과감한 개혁으로 고치지 못하고 차이나 배싱이 점점점 심해지고 외국 자본이 탈중국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에서 무력적인 어떤 격돌을 일으키면 서방이 중국 경제 제재한 데다 쓰나미가 겹치면은 중국 경제는 무너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디까지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